전두환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후쿠다다 케오 전 일본 수상을 접견하고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여러 가지 일에 관해 환담했습니다. 이날 밤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후쿠다 전 일본 수상을 위한 만찬이 베풀어졌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 두 나라는 유대와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해서 80년대 격변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후쿠다 씨도 한일 양국이 서로 협조해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실의 가을에 체육계에서도 잇따라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대통령은 영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홍콩에서 열렸던 아시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단 일행을 접견했습니다. 이날 전두환 대통령은 10억 인구와 3,800만 인구가 대전을 벌여 10억 인구를 꺾었으니 한국의 딸들이 대단하다면서 중공을 꺾고 우승한 선수단을 치하했습니다. 선수단은 전원이 서명을 한 농구공을 선물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는 경기도 옹진군 영흥면에 선재 어린이집 원아들을 맞아 다과를 베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순자 여사는 어릴 때부터 바른 생활, 착한 생실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순자 자서전 제6장 수습기간도 롤모델도 없었던 배역 영부인 사흘 후인 8월의 마지막 밤 날이 밝으면 대통령 취임식에 가야 한다. 밤중에 잠이 깬 나는 옆방으로 건너가 취임식 행사 예복과 소품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 부인에게 수여되는 무궁화 대훈장이 걸려있는 예복은 등불 아래 경건했다. 취임식의 모든 수순이 제발 무사히 진행되길 나는 염원했다. 이른 새벽에 눈을 뜨니 이미 책상 앞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 그분이 나를 보며 말했다. 오늘부터 말이오. 나는 젖먹던 힘까지 다 써야 할 것 같소. 1980년 9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 잠실체육관 하늘이로 수백 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오르자 제11대 대통령 취임식은 시작되었다. 그분이 일어나 국민들을 향해 섰고 오른손을 들어 올려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다. 그분의 결연한 목소리가 체육관 안에 엄숙히 울려 퍼졌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민족 문화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오후에 우리는 청사초롱이 내걸린 경복궁 근정전을 지나 호수 가득 연꽃이 피어있던 아름다운 누각 경회루로 갔다. 그곳에는 1,200명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분은 산부요인과 국정자문위원, 국무위원, 외교사절, 국회의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의 축하 인사를 받았다. 만찬장으로 가기 위해 차에 다시 올랐을 때 하늘에는 황홀한 불꽃놀이가 시작되고 있었다. 만찬을 끝내고 세종문화회관을 나선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임시 공휴일이 선포되고 야간 통금이 해제되어 한껏 자유스러워진 듯한 거리 풍경이 차창 밖으로 흘러갔다. 남편은 그날 국민들에게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 취임 이튿날 남덕우 국무총리와 신병현 부총리의 새 내각이 출범했다. 아이들이 모두 학교로 가고 그분도 등청한 후 나는 의무실의 부탁에서 수면제가 든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 몇 달간을 긴장과 놀래므로 보낸 나는 신경과민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도무지 그런 내색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다. 무엇보다 경제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 걱정이라며 남편은 날마다 경제 전문가들을 불러 준파산 상태인 나라 경제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최선의 실천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는 자주
나라 경제가 파산 직전이라는 말과 함께 무거운 한숨을 내쉬곤 했다. 그러면서 혼잣말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한숨조차 쉴 수 없다며 답답해했다. 대통령이 낙담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결코 국민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내 가슴까지 조여오는 듯했다. 경제통이라는 전문가들로 꾸며진 세뇌각이니 잘 하시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만 해볼 뿐 나로서는 도움이 되는 길을 찾을 길이 없었다. 12.6은 유신체제의 붕괴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고도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조성된 각종 부작용과 폐단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었다. 좌절과 혼란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에서 나라 살림을 맡은 그분은 퇴청 후에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 속에 파묻힌 채 밤늦게까지 2층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일과를 마치면 일단 퇴청은 했다. 집무실에 남아있으면 부속실, 비서실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게 되니까 검토할 서류를 들고 퇴청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2층 서재가 집무실이 되는 것이었다. 따끈한 차가 다 식어가도록 그이는 뭔가 풀기 힘든 일과 매일 밤을 씨름했다. 그 치열한 모습에 문득 군 시절 생각이 날 정도였다. 남편은 어느 부대든 처음 부임하면 항상 예외 없이 100일 작전이라는 것을 실행하곤 하지 않았던가. 부임 후 첫 100일간은 부대 안에서 먹고 자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부대와 한몸 만들기 작전이었다. 다르다면 청와대에서의 100일 작전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대로 남편이 우리를 떠나 있는 대신 가족들이 그분의 일터로 들어와 함께 있으면서 그 기진하도록 애쓰는 모습을 목격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었다. 하지만 그토록 치열하게 매달리는 남편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취임 사흘 뒤인 9월 4일 영호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큰 수해가 났다. 남편은 즉시 수해 지역 현지 방문을 위해 달려갔다. 비 피해가 심하다는 보고를 듣고 밤늦도록 창밖의 빗소리에 놀라 깨고 나더니 새벽이 되자 지체 없이 현지로 떠나버린 것이다. 그리고는 그날 밤 청와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수해 현장인 영호남 지역에 머문 것이다. 청와대에서의 새 생활은 내게도 그분의 새 임무만큼이나 많은 투지와 분발을 요구했다. 양념 냄새에나 익숙해 있던 평범한 주부로부터 한나라 대통령 부인으로의 갑작스런 변신은 책임감과 불안감으로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다. 사회 경험도 없는 내가 과연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 없는 일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서서히 청와대에서 내 몫이 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차츰 감지할 수 있었다. 어느 특정 문서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아도 청와대 생활의 구조나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영부인 몫으로 되어 있는 분명한 과제들이 있었다. 우선 청와대 안주인으로서 남편과 가족의 생활을 돌보는 일이 있었고 다음은 대통령 영부인 자격으로 영빈관이나 접견실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일, 또 여러 가지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일 등이 그것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 각계의 대표나 여성계인사, 주한 외교사절의 부인들을 접견하는 일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속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어색했지만 분발을 해서라도 내 몫의 일에 대해 나름대로의 적응을 해야만 했다. 집안 식구들에 관한 일이라면 그래도 가장 덜 어색한 일이어서 우선 우리 가족의 청와대 적응에서부터 나의 과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청와대에는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크고 작은 공식 행사가 거의 매일 열렸다. 그래서 본관에는 한식은 물론 양식, 중국식, 일식 등의 전문 요리사들과 봉사요원들이 상근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우리 가족을 위한 식탁에도 그날의 외부 행사에 따라 늘 한식만이 아닌 여러 가지 요리가 준비되어 올라왔다. 한식만 해도 워낙 집집마다 장맛이 다르고 손맛이 다른 법인데다 요리사가 해주는 한식이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집 음식에만 익숙한 식구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오랜 여행을 끝내고도 집에 돌아와
자기 집 된장찌개를 한 술 떠먹어야 정말 집에 왔다는 실감이 나는 법이 아닌가. 특수하고 낯선 장소인 청와대가 나의 집이라는 편안함을 갖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식생활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조금씩 용기를 내어 주방에 그분의 식성과 가족들의 음식 취향을 알려주고 식후에는 그날 음식의 간과 분량, 식사에 대한 가족의 반응 등을 알려주는 것으로 서서히 불편을 해소해 나갔다. 그분이 좋아하는 김치국밥과 된장찌개, 보리떡국 등에 대해서는 우리 집 고유의 조리법을 참고해 주도록 부탁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의 영부인 생활도 역시 매일같이 열리는 각종 공식 행사로 채워졌다. 청와대 비서실에는 대통령 비서실인 제1부속실과 영부인의 공적인 접견 일정과 행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있었다. 제2부속실에는 규정상 2급 비서관 1명, 4급과 5급 행정관 2명, 그렇게 3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너무 모든 것을 지나치게 어려워하고 무슨 일에 진취적으로 임하기보다는 실수를 피하고 꼭 해야 하는 일만 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던 나는 보좌관을 3명씩이나 두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결국 그분의 임기 7년 반 동안 나는 제2부속실을 2급 비서관 1명, 5급 행정관 1명, 그렇게 2명의 보좌관을 두고 축소 운영했다. 제2부속실로 들어오는 모든 민원 사항도 반드시 대통령 비서실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안전제일주의를 지켰다. 그 제2부속실의 도움을 받아 내가 치러야 했던 공식 행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빈관에서의 행사였다. 영빈관은 청와대의 손님 맞이 장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장소로 박 대통령 시절 지은 건물이었다. 원래 본관에 손님 접대를 위한 공간으로 대접견실이라는 연회용 방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방이 겨우 50명 정도의 손님 밖에는 수용할 수 없는 작은 공간이어서 외국 국빈을 맞을 때마다 번번이 시내 호텔을 빌려 행사를 치러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능률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이다. 2층으로 된 이 단정한 연회장은 한 번에 200여 명의 손님을 초대할 수 있는 규모로 그간의 불편을 해소하고도 남았다. 그 영빈관과 대접견실에 행사가 있는 날이면 전문 요리사와 봉사위원들이 외부로부터 출장을 나왔다. 준비할 음식량도 많았고 행사 중 음식 시중을 들 인원도 필요한 연회형식 때문이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모두 청와대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비능률적이라고 했다. 그런 행사가 열리면 나에게는 행사에 참석하는 일도 과제였지만 연회를 위한 음식의 식단을 결정하는 것도 내 몫이었다. 집에서 손님 몇 사람을 대접하는 것과는 격이 다른 나라의 큰 공식 행사였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 생활이 익숙해져가는 가운데에도 식당 결정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비싼 음식이라고 해서 손님들로부터 반드시 좋은 반응을 얻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나에게 요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선은 초대된 손님들의 반응을 살펴본 다음 행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처해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난처함 중에도 내가 가진 소신은 화려함보다는 정갈한 음식을 마련하자는 것이어서 조금씩 실용적 식단으로 조정해갔다. 음식에 관계되는 또 다른 접대는 연회장 행사만큼이나 중요한 초청 행사였던 다가회였다. 청와대 초기 시절 이 다가회는 큰 테이블마다 한과나 양과가 담긴 커다란 은접시가 놓이고 손님들은 그 주위에 둘러선 채 음료수를 마시며 담소하는 가든파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가든파티 형식은 자세히 살펴보니 불필요한 낭비가 많았다.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는 청와대라는 장소가 주는 분위기와 가든파티 형식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문화의 탓 때문인 것 같았다. 청와대에 들어간 후 나는 처녀때 일기를 쓰던 버릇을 다시 살려 그날그날의 일을 간략히 적은 비망록을 간직해왔다. 그 초창기의 기록으로 다가회에 대해 계속 선체로 진행되는 행사의 양식 때문인지 끝난 후에 살펴보면 음식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메모가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설사 이 가든파티 형식이
서양식의 우아함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려는 청와대의 원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는 것 같았다. 또 무엇보다 당시 힘들었던 나라 사정을 생각하면 필요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부터는 난 좀 파격적인 변화였지만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은그릇 대신에 1인용 작은 다과 그릇을 준비해 손님들이 각자의 의자에서 자기 몫의 다과를 자신이 원할 때 즐기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과 음식을 비롯한 모든 접대용 음식들을 호텔에서 주문해 쓰던 과거의 관례를 바꿔 청와대 주방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관행을 바꿔도 상관없는 것일까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새로운 시도를 실시한 1년 후에 약 5천만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보고에 스스로 놀라기도 했다. 역시 나라 살림이다 보니 모든 것이 규모가 큰 것이 청와대 살림이었다. 형식의 조그마한 차이에 따라 많은 예산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손님 접대 준비회의 공식 행사로는 국내의 모든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는 것이었다. 그해 9월 26일 캐나다 대사 부인인 버니 여사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된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의 접견 행사는 처음에는 날 긴장하게 하는 부담스러운 임무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113개 나라와 국교를 맺고 있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그들의 공간을 상주시키고 있었지만 몇몇 국가는 일본 동경 주재 공관장이 겸임하고 있기도 했다. 접견 일정은 대개 일주일 전쯤 통보되곤 했는데 그 통보를 받는 날이 나에게는 큰 숙제가 주어지는 날이었다. 주한 외국 대사는 해당 국가 정부를 대표하는 정권 대사여서 각국의 대사 부인들은 외교의 베테랑들인데 나같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고심했다. 하지만 주눅이 들어있던 나의 예상과는 달리 의외로 영부인 접견실로 안내된 외교사절 부인들도 대체로 몹시 긴장해 있어서 오히려 그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내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은 감각들이 쌓이자 주로 반갑다는 인사, 날씨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또는 한국 생활의 적응에 관해 묻는 것으로 첫 인사를 하며 대화를 풀어가도록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들이 대표하는 나라나 그들 개인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야 훨씬 부드럽고 다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일정이 잡히면 바로 비서실로부터 해당 국가의 개황과 과거의 역사 자료와 국가 원수 및 외교사절의 가족사항에 관한 자료를 받아 공부했다. 또 공식 행사여서 항상 외무부의 요청에 전문 통역사를 배석시켰지만 통역 없이 상대방의 모국어로 첫 인사를 나누고 몇 마디라도 일상적인 말을 건네면 더욱 친근하고 인상적인 만남이 될 것 같아 적극적으로 그 나라 말을 익혀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가벼운 만남을 위해 준비하는 간단한 외국어조차 도무지 쉽지 않았다. 다행히 영어는 연세 어학당 과정 이후에도 개인 교습을 통해 꾸준히 배워둔 덕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낯선 불어와 스페인어는 그분 임기 내내 내겐 큰 부담이었다. 그 외에도 외국 손님 접대 때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하나 있었다. 당시 경제 살리기를 정부의 당면 최대 목표로 삼고 있던 남편은 지금처럼 나라 형편이 어렵고 무역만이 살 길인 나라에서는 대통령 가족도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반복해 강조하곤 했다. 그렇게 세일즈맨이 되기 위해서는 외교사절 부인들과 만날 때 의도적으로 단아한 선과 담백한 멋을 지닌 백자다기에 인삼차 같은 우리의 전통차를 담아내놓고 적당한 기회에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 우리나라의 백자라든가 인삼의 효능에 대한 은근한 자랑을 시도하는 역할이 필요했다. 아무리 해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던 힘겨운 과제였다. 그러나 나의 청와대 생활 경험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그분과 함께 혹은
혼자 참석해야 했던 외부 공식 행사였다. 원래 내성적인 성격의 나는 카메라 앞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만 가면 나도 모르게 극도로 긴장해 몸이 굳어버리는 증세를 어찌할 수가 없었다. 특히 가장 심한 곤욕을 치렀던 것은 혼자 참가했던 행사였다. 대개의 경우 내게 연설 낭독의 일이 주어졌기 때문이었다. 대중 앞에 나서는 일도 연설문을 낭독하는 일도 사실 너무 어색하고 힘들어서 끔찍할 정도였지만 그렇다고 대통령 부인으로 마땅히 주어진 일을 내 개인 사정으로 사양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일단 행사가 확정되어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전달되는 연설문 초안과 행사 내용 자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경성 복통을 일으킬 정도였다. 준비를 한다고 여기저기 쉬어갈 곳, 높낮이가 필요한 곳 등을 표시까지 해가며 읽기 연습을 해갔지만 막상 행사장에서 연설문을 읽을 때에는 오히려 이상하게도 연습을 더 많이 한 날은 긴장도 곱절로 더했었다. 아, 실수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어느새 등에는 진땀이 흘러내리고 자신감이 사라졌다. 그런 일은 자꾸 경험을 쌓아가면서 시간이 가야만 긴장이 풀린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던 초창기의 미숙함이었다. 그래도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해서 행사에서 돌아오면 녹음해온 그날의 연설을 혼자 들어보곤 했는데 그 작업이야말로 정말이지 고역이었다. 어떤 날은 너무 조심하느라 어눌하고 또 어떤 날은 너무 급해 흥분에 들뜬 목소리여서 혼자 듣기에도 부끄럽고 민망스럽기만 한 것이었다. 더구나 내가 참석했던 행사가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보도되는 경우 실망은 더욱 컸다. 연설문만 너무 들여다보면 청중에게 결례가 되는 것 같아 연설문에서 자주 눈을 뗀 날은 화면에 비친 나의 시선은 한없이 불안하고 분주해 보였다. 긴장으로 눈을 심하게 깜빡거리는 날이 있는가 하면 강한 조명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날도 있어 창피하고 민망했다. 평범한 화장은 카메라 조명을 받으면 번쩍거리기 때문에 훨씬 더 꼼꼼하게 분을 발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반복되는 실수와 낭패한 과정 속에서 괴로워하다 깨달은 일이었다. 조언자가 없으니 결국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배워가는 수밖엔 도리가 없었다. 또 사진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몰라 늘 쩔쩔맸다. 누군가 사진을 찍으려고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얼굴을 돌려버렸고 그러다 보니 늘 각이 진 내 옆모습만이 강조되기 일쑤였다. 이런 각종 공식 행사에 따라오던 괴로움들이 되풀이되자 얼마 후엔 공식 행사가 예정된 행사표만 봐도 가슴이 뛰고 머리가 아파오는 소위 고산병 증세가 나타났다. 긴장, 복통, 불안, 가슴을 졸이는 연습과 열이, 그리고 반복되는 실수들. 어느새 체중은 43kg으로 줄어 얼굴도 몸도 점점 날카롭게 모가나며 말라가기만 했다. 그런 힘든 생활 중에도 내게 보람 있는 경험으로 가슴 속에 간직할 기억을 많이 남겨준 일도 있었다. 그중 하나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일이었다. 취임식이 있던 그해 초가을부터 12월 말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나는 모두 48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사실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에 내 삶은 비록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내 집과 내 가족밖에는 모르는 울타리 안에 이기적인 안주였다. 오로지 내 가족을 돌보고 우리 가족들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타성적인 사고 속에 가정 밖의 세상은 채 돌아보지 못하는 삶이었다. 그러는 동안 바깥 세상에는 잊혀지고 불행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관심조차 갖지 못했었다. 그러다 대통령 부인 자격으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면서 나는 그동안 생각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사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동안 내 가족, 내 가정에 연연해 살면서 나는 그것이 견실하고 단정한 삶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내가 너무 내 가정의 행복에만 급급해왔다는 반성이 내 아니라는 식을 일깨웠다. 복지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마치 하나의 충격같이 다가오던 불우한 사람들과의 만남 때문이었다. 어쩌면 불우한 처지에 있다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져 지낸다는 사정없는 고독이 그들의 슬픔인 것 같았다. 처음에는 즉흥적인 동정심에서 비롯되었지만 불우 시설을 찾아가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그들과 손을 맞잡고 있으면 그들의 고통과 슬픔이 마주잡은 손의 체온을 통해 내게 또렷이 전달됐다. 왜 좀 더 일찍 찾지 못했던가 후회하며 뒤늦게나마 내게 그런 귀한 기회가 주어진 것에 깊이 감사했다. 청와대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되도록 자주 불우시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식품이나 의류, 연탄 등의 일용품과 텔레비전과 침구 같은 것들을 준비한 후 그들을 찾아가 고독과 절망이 습관이 되어버린 듯한 그들의 반가워하는 얼굴과 손을 부여잡는 것이 내게는 점점 고대하며 기다려지는 간절한 일이 되어갔다. 처음 청와대에 들어가 영부인 생활에 적응하는데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한 것은 결혼 이후 처음 가져본 나만의 공간인 영부인실이었다. 웬만한 가정의 주부들이 다 그렇듯 결혼 후에도 그분과 아이들을 위해 방을 따로 마련하는 일에는 늘 신경을 썼지만 나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물론 내 집 마련에 전력 투구하고 있던 입장에서 감히 그런 공간을 가질 여유도 없었지만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원래 1층에 있던 영부인실이 2층으로 옮겨지면서 손님 접대를 위한 방과 나 자신을 위한 서재로 나누어 꾸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나만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국내외 손님들을 맞는 영접 장소가 될 접견실을 한국적으로 꾸미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최순우 국립박물관장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는 내가 우리나라 조선조 민가의 사랑채 풍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뛰어난 안목의 건축가 김수근 씨에게 설계를 맡기셨다. 그분의 도움으로 마침내 창덕궁 후원에 연경당 사랑채를 연상시키는 단아한 방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 아름다운 방 뒤쪽 벽에는 용비어 청가의 영인본을 그대로 옮겨 만든 문자 병풍을 둘러놓아 외국 손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에 곁들어 세종대왕의 선정과 문화적 치적을 화제로 삼을 수 있었다. 공식 행사를 위한 준비나 저명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역사와 철학 강의를 들을 때에도 그 한실이 주는 침착함과 진솔함으로 마음이 안정되곤 했다. 긴장과 조바심, 보람과 감동이 엇갈리던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수습기간, 그것은 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힘겨운 국가적 과제들과 맞서 싸워야 했던 남편 곁에서 국가와 그 국가의 공복으로서의 엄숙함을 순간마다 호흡하며 살아야 했던 벅찬 시간이기도 했다.